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이 오르간 클래스 오늘은 드디어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르간 페달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기초적인 현대적인 페달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바로크 시대의 페달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일단 기초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간 의자가 있죠? 네, 의자를 일단 앉을 때는 여러분들 뭐다 아실 거예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오르간 페달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르간 신발이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오르간 슈즈를 신지를 않았는데요. 대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저희 학생이 오르간 신발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오르간 페달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오르간 슈즈가 있어야 돼요. 이 오르간 슈즈는 물론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죽은 뭐, 이 위에 재질보다는 이 밑에, 밑바닥의 재질이 중요한데요. 이 가죽은 최소한, 그쵸? 1cm나 아니면 저게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두께. 그 정도 되는, 1cm는 너무 두껍고요. 거기 1cm에 4분의 3 정도 되는 가죽으로 붙이는 게 가장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죽, 반드시 뒤꿈치와 이 밑창에다 가죽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르간 슈즈를 반드시 신고 연주를 하셔야지, 건반 연주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왜 가죽으로 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간을 할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나? 자, 일단은 건반에, 양쪽 건반에, 그 다음에 페달 건반에 중간에 앉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의자의 중간, 가운데 지점에 앉는다가 페달 연주의 기본, 페달링의 연주의 기본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자, 그런데 요새는 페달을 연주를 할 때, 의자들이 대부분의 전자 오르간에 있는 연주 의자들은 의자 높이를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주용 의자들은 이렇게 의자를 보시면은 의자 높이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조정을 해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본인한테 맞춰야 되는데요. 이 현대적인 페달링 연주할 때 의자 높이를 결정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본인의 연주에 페달을 갖다가 살며시 됐을 때, 페달과 뒤꿈치가 평행이 되게. 그래서 의자 높이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편하게 앉았을 때,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페달 건반에 닿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르간 페달 연주를 할 때는, 무릎을 일단은 붙이고 연주를 해요. 무릎을. 이게 기본 위치예요. 무릎을 벌리고 연주를 하면은, 좀 힘들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로는 무릎을 붙이고 연주를 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음정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2도부터 연주를 할 때는요. 자, 여기 발을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2도를 건반을 도하고 레를 연주를 할 때는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고 요렇게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람 발이 요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런 포지션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2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포지션이 좋은 포지션이에요. 이럴 때는 서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죠? 어디를 연주를 하게 되냐면, 페달에 있으면은 요쪽 면. 그러니까 우리 발 보면은 발에 이렇게 움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뒷부분은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살이 있죠? 그 부분이 건반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요런 포지션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도로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운데서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음부도 연주를 하고 고음부도 연주를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지션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 포지션은 이렇게 되는데요. 고음부로 갈 때는 이렇게. 다시 저음부로 갈 때는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몸이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음부로 갈 때는 이런 포지션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이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2도로 연주하는.
그리고 3도로 연주할 때는 어떻게 연주하냐면, 나란하게 평행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그냥 발 포지, 한번 발을 보일까요? 발을 그냥 편안하게 평행으로 하면은 3도가 그냥 돼요. 자, 그 다음에 4도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조금만 벌린 상태가 4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뒤꿈치를 붙이고, 쫙 벌린 상태에서 벌리면은 5도가 돼요.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붙이고 벌리면 5도. 됐나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포지션을 볼게요. 스탑을 그냥 대충 넣어보고요. 자, 2도. 2도일 경우는 아까처럼 교차로. 그죠? 3도 평행. 그다음에 4도는 평행에서 조금 벌리고, 5도는 어떻게 돼요? 뒤꿈치를 붙이고 벌리면 5도. 이 연습을 하면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어떤 음을 들리는지 5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3도는 평행. 그대로 가면 3도가 돼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음정간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옥타브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무릎을 붙이라고 그랬죠. 무릎을 붙이고 발을 쫙 벌리면 정확하게 한 옥타브가 나와요. 무릎을 붙이고, 무릎을 벌리면 실수할 염려가 많겠죠. 그래서 무릎을 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자,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나? 대부분의 아마추어 오르가니스트를 보면요, 페달을 연주할 때 이렇게 연주하세요. 이렇게 연주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페달 연주를 할 때는 건반에 붙어 있지만 무릎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발목만 움직여서 아시겠죠? 그 차이를. 예, 그게 또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좋은 위치란 갔을 때 뒤꿈치도 페달 건반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예, 편안하게 있어서 연주를 할때 발목만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할때 항상 건반에서 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면 오히려 연주에 필요 없는 잡음이 들리겠죠. 만약에 스탑을 제가 빼고 발만 연주할 때, 이 정도만 돼야지 발목을 움직이거나 무릎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잡음이 들리게 돼요. 이거는 연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애들은 발목을 움직여서 앞꿈치로만 연주를 하더라도, 항상 뒤꿈치와 모든 것은 페달에 붙어서 연주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 그냥 진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제가 독일에서 있었을 때, 그냥 갑자기 아무런 아픈 데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갑자기 발을, 이제 땅에다 대려고 그랬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했는데, 부러진 데가 전혀 없었는데 발을 디딜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발목 관절에 염좌가 문제가 돼가지고 생기는데, 의사가 처방을 준 거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연습하기 전에 릴렉스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손목, 발목.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준 거는요, 발을 갖다가 놓고요, 20바퀴씩 시계 방향으로 발목을 릴렉스 해가지고 풀어주는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항상 20번 정도 하시고 발 연습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로도도 덜하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바로 그 페달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